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문장이 좀 이상해서 다른 번역으로 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이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죄인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예수님 아직도 지금 세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자, 이들은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이들은 그럴 때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 모든 예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믿은 사람들. 그렇죠.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롯 유다를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라는 인물도 사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는다. 는 사람들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더 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 이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자, 이 가롯 유다 또는 멸망의 아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6장 63절. 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영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생명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은 실제로 탁 죽었는데 살린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뜻으로 쓰는 것은 뭐예요? 죄인들을 깨우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면 죄인들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죽어서 없어질, 멸망해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불러, 성경은.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3장.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가 꽉 찬 세상, 그렇죠. 이 사단과 악령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죄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예수 아들, 예수를 주셨다.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ish라는 단어입니다. perish. perish라는 말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부터 없었어.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고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어? 네,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존재하는 거지. 본래는 존재 안 하는 거였어. 아시겠죠? 그거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죽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요? 멸망한다. 멸망.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해져 버려요. 생명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이 죄인을 무슨 자라고 불러? 죽은 자라고 불러. 이 죽은 자의 운명은 뭐예요? 멸망이야. 왜 멸망이에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니까 죽어버려. 죽어버리고 흙이 되고, 본래 사람은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너희는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왜?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 그 흙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지. 그러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어.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그 어딘지 모르는 지옥으로 가서 계속 불타면서 아우성치고 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멸망한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봐요. 깊이 봐야 돼. 구석구석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뭐 그냥 그러니까 지옥에서 살아 안 죽고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즉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거부해버린 죄인들도 그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 가야 돼. 왜?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도 살아있다니, 이게 참, 이게 혼란스러운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딱 바로 서 있질 않아. 그리고 또, 제가 혼이 뭔지 설명했죠.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을 어떻게 믿어?
영하고 혼하고를 어떻게 혼돈한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몸에서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 악령으로 지배받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 악령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사단에게로 돌아가. 왜? 사단이 여기서 활동해가지고, 사단이 나의 뇌파를 지배해가지고, 나의 온갖 생각을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악령이 할 일이 없어. 돌아간다. 네. 그리고 몸은, 어떻게?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사람들은 혼하고 영하고를 혼돈해가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뭐예요? 혼은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한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부활해서 갑니다. 부활이라는 거,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이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뭐도 먹었다고? 생선도 먹고, 만져도.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된다. 우리 인간의 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상구 박사의 혼은, 뭐 보면, 이상구 박사는 죽었어도 혼은 아직도 살아있다. 어디에서?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책에서. 그런 얘기지. 그 혼이 뭐 이상구 박사가 한테 나와가지고 하고 이런 그거는 귀신이다. 그 이상구 박사의 귀신. 그 귀신은 이상구 박사가 아니고 누구다? 악령이다. 악령이 이상구 박사가 박사에게, 인간들에게 혼이 있다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게 귀신이 있다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못해요. 누구하고만 일해? 무당들하고만 일해. 무당 점쟁이들하고만 일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이요? 잡신들, 악령들을 위하여. 네. 네. 우리 생각은 영들이 주는 거지. 일부 세미나에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을 꾼다. 저는 가끔 가다가 하늘을 나는 꿈을 꿔요. 근데 날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야, 참 좋구나. 그런데 이거 또 꿈일까?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꿈이 아니고 진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주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기린이 뼈를 먹는다. 그게 기린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를 먹이고 싶지요. 그렇죠?
왜 기린에게 지금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를 먹여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 생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강의 들은 거 잊어버렸어요. 네. 기린의 뇌. 뭐, 우리 인간의 뇌도 그 유전자가 다 있어요. NPY.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착 보내면서 NPY가 생산이 되면, 땡겨. 그러면, 기린은 누가 땡기는 걸로 생각해? 자기가 땡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린으로 하여금 뼈가 땡기도록 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기린이 뼈가 먹고 싶다. 왜 그렇지? 나는 본래 뼈 먹는 동물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먹고 싶다. 자, 그래서 일단 일단, 그리고, 이제, 뚜껑이 열렸다. 그렇죠? 그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친구가 다른, 내 가장 친한 놈하고 붙어버렸다. 배신당했다. 그러면, 뚜껑 열려요. 그렇죠? 뚜껑 열리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누가 넣어준 생각이요? 예. 네. 자, 사단이, 악령이 그 여자친구로 하여금, 그리고 그 남자의 가장 친한 친구들과 눈이 맞게 만들어서 배신하게 만든 것은 누구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자, 여자친구한테도 배신당해. 남자친구한테도 배신당해. 그러면 뭐요?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또 다른 여자친구, 세상에 흔해 빠진 게 여잔데.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사단은 꼭, 악령들은 그런 쇼를 벌려가지고 지목한 인간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하고 붙었던 그 여자친구는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또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 자식이 또 죽고, 이런 게 세상이다, 이 말이야. 이게 악령의 세상이야. 그래서 또, 그러다가 이 여자가 또 이제 참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이 남자한테 또 채였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암 걸리고. 이 판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세상에 이제는 몸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렇죠. 그 세상을 보라고. 세상을 보면 악령이 다 뒤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받는 것은 해방을 받아야 돼. 해방을 받으려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 받으면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의 그 원칙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랑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악령이 나로 하여금 뭐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게 하려 그래도 들어 안 들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여자와 만나게 해주시겠지. 뭐, 다 이기적이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악령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라.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 하는 것도. 그래서 본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본능의 지배를 받고 있냐고 하면 조건적 본능이야. 우리들의 본능은 전부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내가 죽든지 그 새끼를 죽이든지 하는 게 본능적인 반응이야. 그렇죠? 그 본능으로부터 해방하라. 그래서 그게 그 조건적 본능이 우리의 유전자에 배어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크게 마음은 벗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이 유전자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갈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내 본능 속에 있는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악한 그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불쑥불쑥하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재밌는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할게요. 자, 우리는 아주 좋은 것, 진, 선, 미, 사랑에 대해서는 또 좋게 반응하는 본능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에 심어놓은 본능이에요. 이제, 네. 와, 벚꽃 폈다. 그러면, 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다, 유전자에. 벚꽃 보고, 아이고, 또, 꽃 떨어지면 또 길바닥 더러워지겠네. 이런 사람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유전자에 심어놓은 그 유전자 켜지도록 하는 본능을 자꾸 무시하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세상을 어떻게 보게 돼? 부정적으로. 그 이제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게 돼 버려. 이제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우울증에 빠지면 아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벚꽃이라고 해도 안 아름다워. 그게 아름다움을 주는 생기를 하나님이 넣어주려 그러는데, 악령이 여기서 어떻게 막아버릴까? 그거를 기가 막힌다는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생기를 악령이 막는다.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벚꽃을 보면 저렇게 아름답다고 느끼고 좋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울증 환자들의 느낌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준 마음이에요? 나도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싶은데 그거는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마음. 이장구가 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재미있는 우스개 얘기를 할 때 다른 애들처럼 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하나님이 준 생각.
그렇죠? 그런데 웃을 수가 없게 된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울증 빠지게. 그래서 이 영이 확 바뀌면, 악령에서 성령으로 바뀌면, 와,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서, 자, 아까 그 실험 결과 얘기인데, 본능이라는 것은, 본래 본능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가 면역성 질병,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의 본능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T세포는 자기를 공격하는 본능은 없어. 무엇을 공격해요?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공격해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프로그램,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뭐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악령을 받아들이면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변해. T세포 유전자 변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서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는 T세포로 변한다, 이 말이야.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나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T세포가 본래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서 유전자가 회복되는 그게 치유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이라는 단어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본능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못 해. 왜 못 해요?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 악령을 구별을 못하는 세상, 정신, 잡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 그거는 비과학적이야. 이러고, 비과학적이라고, 그거는 미신 같은 거야. 치부해버린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본능은 본능인데, 질병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는데 그 이전에 유전자 변하기 이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유전자가 변했는지 설명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암 환자 치료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을 해 주지를 못 하고 암 덩어리만 자꾸 떼내고 태우고 항암제를 줘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암 발생의 근본적 원인, 영적 문제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계속 그 원인들은 새 암세포를 생산해내죠. 그리고 계속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러니까 뭐 암세포 생겨도 죽이지 못하니까 또 재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라는 게 뭐냐고 하면 벚꽃 향기가 여러분 봄 되면 여기가 쫙 벚꽃이 많잖아요. 뭐 여기 온 천지가 벚꽃이야. 향기가 아주 좋아요. 아카시아 꽃 향기도 좋고, 이렇게 보면 또 자스민 향기, 밤꽃 향기. 참 이
숲이 많은 곳에서 살면 향기 속에서 살아. 아, 참. 아, 좋다. 아, 향기 좋다. 이 얼마나 유전자 켜지는 생활인데. 서울 사람은 뭐예요? 눈을 들어서 봐도, 예, 먼지가 차고 가고, 온갖, 막, 화학 물질 냄새, 막. 이게 참 사람 잡는 거죠. 다 뭐 때문이요? 돈. 돈. 자. 그 아틀란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인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실험을, 쥐 실험을 했어요. 이 쥐들도, 모든 동물들도요, 좋은 거는 좋은 줄 알아요. 향기를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비들도 뭐에 따라가? 향기를 따라가잖아. 아. 그래서, 이, 봅시다. 눈 보세요, 눈. 얘들도 이걸 알아요. 아, 좋다. 우리만 좋은 거를 느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 골든 리트리버들은 참, 정말, 저는 이거 한 마리 방 안에서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왜 안 돼가? 털 빠진다고? 털 걱정하면 걔는 뭘로 뭐? 예? 예? 뭐가 안 됐나? 아이고, 털 깎으면 무슨 골든 리트리버가, 이 털이 얼마나 멋있어. 이게 금 색깔이어서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러는데. 여보세요. 보세요. 자, 아직 냄새 맡기 직전의 표정, 그 다음에 냄새를 실제로 맡을 때는, 이거를 뭐,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동물들도 이래요. 호랑이도 세상에, 예? 이 들꽃. 얘들 다 안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보다 사실상 이 후각이 더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더 즐기고 산다고. 예. 아카시아, 아니, 클로버. 클로버 맞죠, 이게? 냄새 너무 좋다고 이 자식은 벌써 하나 땄어. 아, 여우. 아, 이 꽃은 별로 향기가 없던데. 얘들은 후각이 발달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이 꽃은, 이게 수선화라는 거죠? 오. 이거는 그, 퍼피, 그, 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 먹어도, 어이구, 망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보세요. 꽃에 코를 안 갖다 대도 온 향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 어이구, 와,
얘들도 왜안 받아요? 얘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네? 이제 밥 먹을 때 그냥 엄마가 배고프면 엄마가 밥 먹을 때 새끼들이 왔다 갔다 그 새끼들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그거 다 이제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되면 다 본래로 돌아가. 그때는 본래 모습이 나올 거야. 지금은 다 이게 변질된 거야. 예. 예, 변질된. 참 재밌죠. 자. 그래서 동물들도 이렇게 참 좋아한다 하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벚꽃 향기를 추출해가지고 그 뿌려줬어 실험실 안에서 뿌려줬어 쭉쭉 뿌려주면 쥐들이 좋다 아 좋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변질시킨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벚꽃 향기를 딱 뿌려주는 순간에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막, 고양이 소리 같은, 냐옹!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버리냐면, 벚꽃 향기만 났다 하면 고통이 오니까. 벚꽃 향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벚꽃 향기를 무서워. 그걸 자꾸 계속하면, 이제 벚꽃 향기만 딱 뿌려주면 지들이 뭐예요? 전기 충격을 아직도 안 줬는데도, 바들바들 뜨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본래 벚꽃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이었어요. 유전자에 좋아하도록 이게 변했는지 유전자가 변했다는 사실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래서 이제 그 쥐들이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들은 벚꽃 향기를 아직도 맡아본 일이 없어. 그런데 벚꽃 향기를 착착 뿌려주면 어떻게 하게? 본래 정상적인 새끼들은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 아, 좋다. 그 벚꽃 향기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난 새끼들은 벚꽃 향기 뿌려주면 우리가 그런 부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니까 우리는 죽는다. 아시겠죠? 결국 왜? 오래 살수록 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죽는데 병도 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변질된 본능, 변질된 유전자를 본래 정상대로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 왜?
변질시킨 것은 악령들의 사망이 변질시켰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예? 네?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야.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야기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이건 생명이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 일생을 통해서 막 와, 하나님 말씀은 역시 생명이다. 네. 왜? 제가 3주 전에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어저께 2차 접종을 했어. 아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뭐 사람들이 자꾸 박사님 누구누구는 화이자 맞고 막 죽도록 알았답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자꾸 해. 그리고 뭐 뉴스 봐도 그런 소리 나오고.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폐결핵이 있었어. 근데 면역력이 너무 잘한데 이제 그 폐결핵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뭐를 맞냐면 그 BCG 접종이란 걸 해요. 그렇죠? 그거는 폐결핵균을 거의 죽여가지고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피하에. 저는 그거 맞고 아주 혼났어요. 그게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왜? 내 면역력이 너무 약하니까. 이 거의 90% 죽여놓은 폐결핵균을 못 죽이고 막 서로 싸우느라고 막 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참, 그리고 이제 나중에 투베클린 반응을 해요. 접종, BCG 접종이 잘 돼가지고 항체가 생겼나. 그거 맞고 너무 팔이 막 벌개졌다. 지금, 백신 그 부작용이 다 그런 현상이요. 제가 그 당시 옛날에 그 체질로 백신을 맞았다면 막 들어놓을 거예요. 근데 뭐 1차 접종하고도. 근데 2차 접종은 은근히, 야, 이거 사람들이 자꾸 그러셨는데, 박사님, 그거 좀 잘 생각하세요. 근데 뭐, 오늘 아침에 강의하잖아. 그렇죠? 네. 왜냐면, 면역력이 강해지면, 딱, 항체만 생산하고, 뭐 싸울 필요 없어. 딱, 억제하고, 네. 그래서 조용히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면역력의 문제지, 그 백신도 면역력의 문제고, 여러분, 지금 이 백신도 결국은 꼭 독감처럼 돼 가고 있어요. 독감도 뭐, 홍콩형, 홍콩 A, 홍콩 뭐, B, 뭐, 이래가 자꾸 변형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코로나도 계속 변형되고, 나중에는 뭐, 독감 백신 맞으나 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왜?
왜냐하면 왜 진짜 코로나가 들어와도 어떻게 이 백신 맞은 거하고 똑같아 몰라 안에서 다 조용하게 뭐요 처리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걸렸을 때 이제 나는 모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거 증상 없잖아요 그렇죠 무증상 그러면서 퍼뜨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이지. 그럼 여러분 B형 간염 백신 보세요. B형 간염 백신 있어요. B형 간염 백신 맞아도 항체 안 생기는 사람 부지기수요. 왜? 면역력이 약하면 항체 안 만들어낸다니까. 그러니까 헛거죠, 뭐. 그렇잖아요. 결국은 B형 간염 항체 이상구 박사는 B형 간염 백신 맞을 필요가 없어. 왜? 들어오면 항체 만들어서 바이러스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백신이란 것은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막 또 막 코로나 그런 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맞았으니까 앉지 마세요 이러려고 하는 거지 맞는 거지 여러분 그게 뭐.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 들어와도 뭐 그냥 지나가 버려 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앓기도 하고 면역력이 더 약한 사람은 더 오래 앓기도 하고 결국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뭐 코로나 항체가 있는 접촉하면서 어 항체 있대 그러면 항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뭐요 걸렸다는 거. B형 간염 환자도 많죠. 자기는 간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피검사 해보니까 뭐 항체가 있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요? 한때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라니까. 암 치료 암을 해봐야 소용없어. 뭐만 강해지면? 면역력만 강해지면. 그러니까 면역력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 그리고 뉴 스타트 건강한 생활 습관. 자,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 그렇죠? 이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처음부터 배반할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 말고 열한 제자를 선택한 것과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열한 제자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제자가 된 이유하고 가룟 유다가 제자가 된 이유가 다르다. 뭐가 다를까? 이것도 조건적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자,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따르는 거고.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르고 막 수천 명이 모여들고 막 예수님이 막 예.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가룟 유다는 조건적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하나님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예수는 그 당시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에 정복당해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날까? 그래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말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민족적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의 을 가르치는 사단의 압제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 지구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적 상황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서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거는 이해 못하는 거. 그런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가룟 유다는 안 되겠어. 그러지 않았다.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좋다. 왜? 가룟 유다의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정치적이요. 또 무슨 적이야? 민족적이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유대 민족의 하나님, 민족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한 이유는 그 베드로, 그 가룟 유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켜서, 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잘 가르치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민족신, 그렇죠? 정치적인 신으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정말 가룟 유다까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다 봐놓고도 생각을 안 바꾸고, 이 예수는 어느 땐가 유대민족을 어떻게 해방시키,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계속 민족적인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 또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 있어. 아시겠죠? 참, 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글로벌, 이 우주적인 그런 영적인 생각을 못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역시,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박사님 같은 분을 태어나게 하셨군요. 아이고, 그런 자꾸 굉장히 한 민족, 민족적 우월성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죠. 가룟 유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서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팔았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최종적으로 배신하고 팔아넘겼느냐 는데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저도 그 학자들의 견해 이제 찬성하는데, 동의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코나로 몰아야 된다. 왜? 이게 3년 반을 따라다니기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폭정을 물리칠 생각을 뭐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서기관, 서기관 같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 그리고 성경을 다 연구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아주 학자들, 신학자. 그리고 나머지 열한 제자들은 다 뭐예요? 이런, 별로 신학적 교육을 안 받은, 종교 차원에서는 초보생들이.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십자가의 사형을 받게 해서 결국 죽음으로, 코나로 어떻게 몰아가면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짜잔! 그 위대한 힘을 이제 사용해서 로마를 그냥 세력을 쫓아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왜 옛날에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론 유다는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짜잔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바랐던 것, 예수님으로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예상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그렇게 맞고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십자가를 지고 갈 힘도 없어. 그러니 가론 유다는 아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자살한 거예요. 네? 몸에 달아서. 왜? 자기 인생이 망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짜잔! 했다면, 가론 유다는 국무총리감이야. 네? 그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뭐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를 보여주시고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여러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가론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을 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의 배반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론 유다에게도 알려주려고 하셨으나 가론 유다는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악령의 목표대로 그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참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모르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 가론 유다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예, 가론 유다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